힌트시십이 바닷가에서 시작할게.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삶은 계란의 껍질, 부정적인 거. 자, 경직된 사고를 얘기해. 경직된 사고. 벗겨지듯. 직유법이지.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묵은 사랑, 과거의 사랑. 낡은 사고와 가치관. 낡은 사고와 가치관. 낡은 사랑, 과거의 사랑이 자, 벗겨질 때 붉은 밥맛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여기까지. 자, 묵은 사랑이 벗겨진대. 계란 껍질처럼.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추상적인 거지. 추상적 개념을 계란 껍질듯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개념의 구체화. 그때 붉은 밥맛의 푸른 새싹을 보래. 붉은 밥맛의 푸른 세상. 대조적인 시어고요. 자, 보아라 명령형을 통해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푸른 새싹은 새로운 인연, 낡은 사랑이 가고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연,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이고 파밭에 뭐 붉은 게 벗겨져야지 푸른 새싹이 나온대요. 그리고 붉은하고 푸른하고 뭐 색채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지, 그지? 그리고 얻는다는 것, 낡은 것을 벗겨버려야지 곧 있는 것이다. 자, 낡은 것을 벗겨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얻는다는 건 곧 있는 것이다. 무슨 법? 역설법이 사용되어 있지. 먼지 안전 석경 너머로. 석경은 거울이야. 유리로 만든 거울인데요. 그게 먼지가 앉았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뭘 나타낼까? 묵은 것, 낡은 것, 고루한 의식, 이런 걸 나타내고 있지.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너의 그림자 움직이듯, 너의 그림자가 움직인대요. 자, 너의 그림자, 낡은 의식을 가진 너야. 낡은 의식을 가진 너고요. 실존이 그림자니까 실존이 아닌 거짓된 존재고, 존재고 움직이던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는 건 마이너스지. 그치? 아직 묵은 사랑을 들춰버리지 못한 거야. 붉은 밥맛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똑같이 나왔다, 그치? 얻는다는 것 곧 잃는 것이다. 그런 걸 묵은 사랑을 벗어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얘기지.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조로는 물조리개.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일 때는, 이거는요 아직 미련이 있는 거야.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미련이 남은 거야. 묵은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야. 사랑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뭘로? 물이. 자, 대낮에 지나도록 마르지 않는 걸로. 직유법이지. 젖어 있듯이. 직유법.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뉘우치는 마음은 프랑스인데 이 묵은 사랑이 아직 남아있대. 그대로 남아있대. 낡은 간섭이나, 낡은 간섭이나 가치관을 반성하면서, 가치관을 반성하면서도
버리지 못할 때, 쉽게 떨쳐내지 못할 때. 못할 때, 뭘 보라고?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하다. 얻는다는 것, 곧 잃는 것이다. 하면서 뭐뭐 보아라? 단정적 어조지. 그리고 통사 구적의 반복이지. 뭐뭐 하든, 뭐뭐 할 때, 무엇을 보아라.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나시는 별을 굽다야. 별은요, 별을 굽다인데, 이 별은요, 삶의 원동력이야. 삶의 원동력, 열정, 이런 걸 얘기해.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이야.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의 상황. 엄청 사람이 많겠지. 상황이 시적 배경이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자 현대 문명이야. 현대 문명이고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자, 이 사람들 보고 이게 시적 동기야. 시적 동기고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지.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본 거야.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이 얼굴들은 현대인의 얼굴. 현대인의 얼굴이고, 모두 뭐 같냐면, 붉은 흑가면 같대요. 붉은 해가지고 색채 이미지가 나왔지. 흑가면 같다는 것은, 가면 같대. 흑가면 같다. 무표정한 얼굴 인상.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냈을까 하면서 화자가 궁금증을 가지는 거야. 화자의 궁금증이고요. 관찰을 통해 얻은 화자의 느낌이고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을 구워냈을까? 붉은 흙가면 같다고 느끼는 거야.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딘가. 무표정한 저 얼굴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침마다 저 무표정한 흙가면 얼굴 하고 있는데, 근데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면서 두 눈을 고단하고 힘든데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뜬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힘.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들. 이게 지하철 아니지. 지하철 안.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자,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밀물져 가는 힘. 이것도 앞에 것처럼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과 같이 열정적인 힘이야. 자, 문장 구조가 어때요? 뭐뭐 하였을까? 비슷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지. 유사한 여차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었고 또 음운형도 반복되어 가고 있다. 음운형 현대인은 지하철역에서 현대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굉장히 무표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열정이 있다는 거야.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감아에서 구워내는 분. 이 별들을 감아에서 구워내는 분 누구야? 조물주지, 그지? 인간을 창조하는 조물주야. 인간을 창조하는 조물주고요. 조물주가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운명의 별빛은 열정 이런 거겠지. 열정 이런 것들이 지상에 내리겠지만 자 하늘에서 자 조물주가 이런 열정을 빚어내겠지만 지상에는 내리겠지만 이게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는 했는지 땅속은 지하철이지 그지 사람들이 열정의 힘이 내면에 있는데 조물주가 만든 그 열정은 지상까지 내리겠지만 이 지하까지는 안 올 거야. 그러면 뭐야? 신이 준 자 그 별빛 신이 준 운명 뭐 열정 이런 것은 여기까지 닿기나 하는지 해가지고 안 닿는다는 소리지. 안 닿는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 이 열정은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인간의 열정은 조물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한다. 생각함. 자,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하늘하고 지상 요거 대조를 이루고 있지. 그리고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요것도 대조를 이루고 있지. 시야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밖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 거리나 보다. 자, 사람들 내면에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 내면에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 일으켜.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은 죽음, 나약함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뜨거운 심장, 불가마는 뜨거운 열정, 삶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지. 지렇듯 10년, 20년, 50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었으니 열정을 가지고 10년, 20년, 50년 살아가는 거야. 그럼 여기 열거법이 사용되어 있고 점점 숫자 커지지. 그러면 점층법이지. 구워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사람들 내면에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 무표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운명이 있다. 뭐뭐인가 보다. 문장 구조 반복이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고요. 삶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시였어.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